알아도 쓸데없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고슴도치에 대한 35가지의 진실. 빠밤. 고슴도치는 약 5,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셨을 분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은 미안해. 가시에는 소량의 독이 있다는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실제로 고슴도치의 가시에 독이 있다라는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슴도치를 만지면 몸이 간지러우면서 두드러기가 나는 증상 때문에 그런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쏘니기를 만지면 만진 부위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슴도치를 파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신 독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독사의 독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입니다. 즉 고슴도치는 천적이 없는 킹 갓 깡패 동물입니다. 오히려 작은 벌레나 곤충들이 위험합니다. 고슴도치의 가시는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슴도치의 가시를 자르게 되면 그 안에 물이나 세균이 들어가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수컷에는 배꼽이 있습니다. 귀엽죠? 사실 수컷의 배꼽은 생식기입니다. 예, 고추요. 고슴도치는 설치류가 아닙니다. 그냥 애초에 분류부터 다른 동물입니다. 고슴도치의 최대 시속은 약 19km/h입니다. 시속 19km/h는 전동 킥보드의 속도와 비슷합니다. 산책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물론 강아지처럼 같이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어느 한 공간에서 풀어놓고 저는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고슴도치 전용 산책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책줄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산책줄을 할 만큼 엄청나게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고슴도치의 발가락은 앞발가락과 뒷발가락의 개수가 다릅니다. 앞발은 5개, 뒷발은 4개입니다. 이유는 고슴도치는 땅을 파는 습성이 있는 동물로 앞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톱 깎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야생의 고슴도치는 겨울잠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 고슴도치는 겨울잠에 들면 죽습니다. 겨울에 춥지 않게 온도를 잘 조절해주세요. 고슴도치는 본인의 침을 거품화시켜 본인의 가시에 바르는 행위인 안팅을 시도합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슴도치만의 냄새 기억법 혹은 본인에게 다른 냄새를 발라 다른 동물의 접근을 막는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팅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사실 어노인팅이 맞는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셀프 어노인트. 어노인트는 종교적 단어로 머리 혹은 몸에 성수를 바르다라는 뜻으로 고슴도치의 이 행동에 표현됩니다. 고슴도치의 몸에는 취선이 없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이 키우기 안성맞춤. 하지만 똥오줌 냄새가 심합니다. 아이 똥 쌌네. 아이씨. 냄새가 예민하신 분들이 키우시기에는 힘듭니다. 보통 곤충류의 간식을 좋아합니다. 곤충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치킨의 닭다리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분 좋으시죠? 똑같습니다. 고슴도치는 굴을 파는 습성인 디깅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햄스터처럼 디깅박스 제품은 없습니다. 고슴도치는 주인을 인식합니다. 꾸준하게 본인의 냄새를 맡게 해주시고 맛있는 간식을 통해 친밀도를 올려보세요. 그럼 저처럼 친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순이가? 순이가? 아니 순이가? 대변 훈련이 가능합니다. 정말 훈련이 잘된 고슴도치는 쳇바퀴를 타다가 내려서 똥오줌을 싸고 다시 쳇바퀴를 탄다고 합니다. 물론 쏘니기는 아니고. 그래도 쏘니기 정도면 대변 훈련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쏘니기는 밥 먹을 때와 쳇바퀴 탈 때만 똥오줌을 쌉니다. 그래서 쏘니기의 다른 공간은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뭐야? 똥 있네? 여기다 언제 똥을 썼대요? 또한 인간 몰래 비열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고슴도치는 WHS라는 치사율 100%의 무서운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 WHS는 반려 고슴도치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으로 야생 고슴도치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 WHS가 걸리는 정확한 이유와 해결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새끼 고슴도치는 가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점점 가시가 자랍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고슴도치도 지새끼 귀한 줄은 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애초에 고슴도치는 귀여운데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속담입니다. 물리면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이렇게 빵꾸가 뚫립니다. 빵꾸. 가끔 혼자 화장실에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즐깁니다. 마지막으로 고슴도치는 귀엽습니다. 넷.